새해도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우진입니다.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 중단과 거대 양당 직무유기 규탄에 대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어제 단식 23일차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이송된 강은미 원내대표에 대해 녹색병원 의료진이 강력한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의 강력한 권유에 따라 오늘부터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건강 회복과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강은미 원내대표는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 또한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단식 농성 24일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식 농성 24일차입니다. 유족이신 김미숙 이용관님과 이상진 집행위원장께서는 오늘도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분의 건강 상태 또한 의료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가 훼손 없이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로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거대 양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근데 우리 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실려나가고 세 분은 한 달 가까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 양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연휴를 따뜻한 곳에서 보내며 아직까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된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또한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사실상 국론입니다. 어제 보도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무려 72%의 국민이 찬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에 찬성 여론에 버금가는 여론조사 수치입니다. 더 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미룰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지체하는 것은 법 제정을 막겠다는 또 다른 의지 표현일 뿐입니다. 거대 양당은 즉각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대로 의사일정 등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체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오는 1월 8일 이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록 나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강은미 원내대표의 병원 이송 이후 많은 국민과 당원께서 강은미 원내대표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터의 죽음을 막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